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사시켜드릴 차량은 2016년 10월에 출고를 한 삼성 QM3 엘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1만 5천 킬로고요. 색상은 검정인데 이 차량을 이제 추천하려고 영상을 킨 이유는 저희에게 견적이 들어온 게 2016년 10만 킬로 탄 진주색이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 차량의 시세를 보면서 이제 어떤 차와 경쟁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좋은 차량을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 차량과 또 한 차량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가 가장 현재로서 QM3가 수원에 있는 매물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켰고요. 저희 차량도 만약에 입고가 되면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에 있는 차량 중에 추천 차량 검정색.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사고 유무를 볼게요. 오토미션의 디젤 엔진.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죠.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하고 미세 누유라든지 네, 뭐 불량되는 부분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도 별다른 멘트가 없습니다. 요거를 꼭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촬영장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네, 외판 모습 깨끗해 보입니다. 검정색이라서 얘네는 진짜 검정 진주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루프도 흰색으로 딱 깔끔하게 사이드미러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뒤에서 바라본 모습, 휠 기스 상태도 양호해 보이죠. 타이어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가 너무 없다거나 휠 기스가 심하면 복원하고 교체해서 출고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엔진룸도 깨끗해 보입니다. 뭐 갖고 오면 엔진룸은 다 이렇게 클리닝을 해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사진상에 깨끗해 보이는 거고요. TMM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11만 5천 킬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 크루즈 컨트롤 보이고 있고 이렇게 열선 시트도 보이고 있고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후석에 좀 오염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클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시트를 새로 씌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상에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티맵이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다. 열선 시트 있다. 네, 이런 거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차량 사진과 성능 기록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딜러 전산 890만원에 광고 중인데요. 2021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890만원 딜러 전산 광고 나가고 있는데 이 차량이 저희가 평가해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의 단점도 제가 봤죠. 후속 쪽에 시트가 좀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슬기로운 딜러 생활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